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1년 2월 21일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또 다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한파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모처럼 만에 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서부 지역에서는 눈사태와 한파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저희 워싱턴 지역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난 피해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오늘부터 좀 날씨가 좀 풀려서 괜찮은데요. 이 중서부 지역에 특히 텍사스 지역에서는 340만 명들이 전기가 없이 며칠 보냈다고 하는데요. 천장 위에 매달린 그 팬이 얼고 그리고 변기도 얼고 눈을 녹여서 화장실 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기는 복구가 되었는데 수질 때문에 또 고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던 그 텍사스에 계신 권태봉 목사님과 전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히터, 뭐 스토브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서 옷을 많이 껴입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전기가 나가면서 전 다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기가 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이 끊어지면 물이 있던 것이 감사할 것이고요. 이렇게 며칠 만에 해를 보니까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특히 저희들은 또 주차장 예배까지 드릴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이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뉴스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Phyllis and Willoy Howard 부부 이야기인데요. 펜실베니아 존스타운에 사시는 이 부부들은 70년을 함께 발렌타인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Every Valentine. 나는 그 결혼하고 나서 해마다 내 남편에게 발렌타인 카드를 받습니다. 이제는 발렌타인 데이가 오면은 당연하게 카드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70년 동안을 발렌타인을 기념을 했는데요. 나는 70년 지났지만 나는 그 어느 때부터 내 부인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좋아할까요? 네, 당연히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만난 이들 부부는요, 그 부인의 그 결혼 생일 때 같이 참석하는 데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이들은 똑같은 커플 셔츠를 입고 발렌타인데이를 기념을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교회를 함께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화난 채 전 잠자리 들지 않고 작은 키스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잠자리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내 부인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으로 따뜻하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가는 것.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날 아침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겠지요. 화난 채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 사랑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기간에 워싱턴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중국, 일본의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전도 집회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기쁨주가 되어서 웃음을 선사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못 가게 되니까 마음이 영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정지훈 목사님 교회가 지난주로 창립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축하 동영상을 보내드렸더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온 교회 식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필리핀 아이들이 여전히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그 라니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람된 질문인데요.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왜 뚱딴지 같은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시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하고 누군가 여쭤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2월 사랑의 달을 맞이하면서 계속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처음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온전히 믿으신 분들 또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조그마한 셀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보시지도 않고 믿으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잘 기울여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부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이 부르니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티베라 호수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한 사람의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과 사역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저 또한 하나님 본 적 없어요. 네, 하나님을 보셨다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한국에
도착해서 꼭 들리는 것이 이제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선교사 세미터리. 한국에 살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말은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삶과 영 틀린 분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방문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내 신앙이 왜소하고 작은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꼭 이곳에 들려서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네, 절두산과 양화진입니다. 저는 그것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처럼 외국 선교사들을 목을 잘라 처형했다는 그런 잔인함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인천을 통하여서 한강을 타고 들어온 천주교 선교사들이 목을 잘렸다는 그 절두산입니다. 이곳에는 순교 기념 교회와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가 총 417명이 묻힌 그중 145명은 외국 선교사님들과 가족이 묻힌 양화진 외국인 묘지입니다. 최초로 묻힌 선교사는 존 헤론 선교사님인데요. 테네시 의대에서 최고의 성적을 졸업한 의사인 존 헤론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을 찾은 것입니다. 유명한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스트렌튼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했던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불과 나이 34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90년 7월 28일에 최초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묻힌 그 상당수의 선교사님들은요, 의사이면서 또 교육가들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남편이 복음을 전하다 희생한 한국을 다시 찾아온 부인의 무덤도 있고 또 자녀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의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한국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 한국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요, 이들의 무덤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이런 희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물 설고 날 설은 이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들의 묘비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두 번째, 하나님을 보시려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을 알리게 하고 또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옆에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저는 매번 한국과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를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한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는 우연식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냄새나는 홈리스들에게 불문과의 전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일을 하시겠죠. 또 캄보디아 정지웅 선교사님,
젊은 사역자가 음악 박사도 포기하고 캄보디아의 그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불모지 캄보디아까지 갔던 이 가족들. 저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방호영 장로님은 회사의 회장이라기보다는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장재중 장로님, 최근 암수술과 척수술까지 하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는 삶이 그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영 선교사님 보세요.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멕시코의 어린 심령들을 구원하고자 그 심한 당뇨병도 마다하고 커피 농장에서, 피쉬 농장에서, 학교로 하나님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외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다 희생하시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하신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입니다. 6살 킨나리 디바인의 이야기인데요. 처음 이 동영상을 대했을 때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테리오 메닝자이러스, 생명을 위협하는 세균성 수막염에 걸린 아이였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가 있고 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뇌손상과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상심한 부모님들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고 친구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려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 의식을 잃었던 이 킨나디는 그 시간에 천국을 방문합니다. 기적 같은 이 6살 아이의 반응을 보십시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여기 있는 거야? 나 여기 있는 거야? 너 여기 있어. 너 지금 잠깐 잠들었던 것뿐이야. 그냥 낮잠 잔 거야. 하지만은 이 아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천국을 체험한 것입니다. 네가 일어나면은 아빠가 같이 집에 데리고 갈게.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레이첼도 있고. 레이첼 울어? 아니야 난 안 울어. 키나리는 아주 심한 메닝자이어스를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됐었죠. 그 다시 깨어나서 계속 묻습니다. 나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나 아직 여기 있는 거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네. 몇 번이나 의식을 잃었던 킨나디는 마지막으로 다시 깨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 예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나 하나님하고 함께 살을 거야.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까? 엄마 나를 돌봐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하늘 날아가면 똑같을까? 그럼 우리 똑같을까? 엄마는 우리 내 엄마니까. 엄마 보고 싶었어. 그럼 너 지금 5분 동안 잠깐 잔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이 99일 동안 같았어. 우리 같이 기도해. 나를 절대 혼자 놔두지 하지 않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 이제 나아질 거야. 나 나아졌네. 나 나아졌어.
나 나은 것 같아. 엄마 나 안아줘. 어 그래 내가 안아줄게. 지금은 여느 어린아이와 같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린 꼬마 이야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성숙하고 너무도 놀라운 믿음입니다. 조금씩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이 아이,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엄마, 오늘 본문의 4장 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린 아기도 엄마도 하나님께 기도한 이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보셨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 증인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분으로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다면 그 누군가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달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다른 분이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숱한 증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저와 함께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제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또한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